everyone. Welcome back to 알아두면 바로 쓰는 패턴 영단어 클래스. I'm your teacher, Katie. 여러분들 잘 지냈나요? 선생님은 어젯밤 여러분들이랑 영어 공부할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에 대해서 배워보고 오, 저기 이 있어요 라는 표현도 함께 공부했죠. 어? 저기 사자가 있어요 라는 표현은 There's a lion 이렇게 말한다고 했었죠. 역시 잘 기억하고 있네요. Good job!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너무 기대돼요. 빨리 시작해봅시다. Let's go!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특히 아름다운 곳이죠. 봄에는 꽃도 피고 날씨도 따뜻해서 소풍 가기 딱 좋은 계절이에요. 여름에는 많이 더워지지만 시원한 수박도 마음껏 먹고 바닷가에 놀러가서 물놀이도 하면 금세 가을이 찾아오죠. 시원한 바람이 불고 낙엽도 쉬고 새빨간 단풍도 구경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이 옵니다. 눈도 오고 눈사람도 만들고 눈썰매도 타고 재밌는 액티비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계절, 겨울.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나요? 와,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봄꽃이 활짝 피었네요. 너무 예쁘다, 그쵸? 하늘에 떠있는 구름도 예쁘고 이렇게 화창한 날씨의 봄을 영어로 spring이라고 해요. spring, spring. 이렇게 꽃이 활짝 피는 봄은 영어로 뭐라고요? spring. 봄에는 기온이 어떤가요? 날씨가 따뜻하죠. 따뜻하다는 영어로 warm이라고 합니다. Repeat after me. Warm. Warm. 봄에는 날씨가 어떻다고요, 여러분? Warm. 벌써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시원한 바다에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여기서 조개껍질도 줍고 수영도 하고 쉬었다 가야겠죠. 이 무더운 여름, 영어로는 summer이라고 해요. 같이 해볼게요. summer, summer. 이렇게 푹푹 찌고 무더운 계절은 영어로 summer. 덥고 뜨겁다 라는 표현은 hot 이라고 해요.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hot, hot. 여름에 날씨가 어떻다고요, 여러분? hot. 아, 여름인가 했더니 벌써 가을이 왔어요. 이렇게 낙엽을 밟으며 길을 걷다 보면 낙엽 소리와 바람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여러분, 가을은 여름보다 기온이 서늘해지면서 책 읽기도 좋고 선선하니 산책하기도 좋은 계절이죠. 가을은 영어로 fall이라고 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fall, fall. 낙엽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는 계절이 언제라고요? fall. 그럼 가을에 이런 선선한 날씨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cool이라고 해요. Repeat after me. cool. cool. 가을에 선선한 날씨는 어떻다고요? cool.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어요. 어? 그런데 조금 으슬으슬 춥네요. 감기 걸리지 않으려면 따뜻한 옷으로 든든히 챙겨 입어야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추운 겨울은 영어로 winter이라고 해요. 큰 목소리로 선생님 따라 말해볼까요? winter, winter.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계절은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winter. 그럼 이렇게 춥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cold. Repeat after me. cold. cold. 눈이 하얗게 덮인 이곳, 날씨가 너무 춥다는 표현은 어떻게? cold. 자, 그럼 우리 열심히 단어들을 배워봤으니 신나고 즐겁게 음악에 맞춰서 외워봅시다. Are you ready? Let's go! 오늘 배운 단어들 같이 복습해 볼까요? 봄인 spring, spring, spring. 따뜻한 warm, warm, warm. 여름 summer, summer, summer. 덥다 hot, hot, hot. 가을 fall, fall, fall. 선선한 cool, cool, cool. 겨울 winter, winter, winter. 춥다 cold, cold, cold. Now it's your turn. 봄은 따뜻함, 여름 덥다, 가을 선선한, 겨울 춥다. Very good. 봄인 spring, spring, spring. 따뜻한 warm, warm, warm. 여름 summer, summer, summer. 덥다 hot, hot, hot. 가을 fall, fall, fall. 선선한 cool, cool, cool. 겨울 winter, winter, winter. 춥다 cold, cold, cold. Now it's your turn. 봄은 따뜻함, 여름 덥다, 가을 선선한, 겨울 춥다. Very good. 여러분, 오늘은 계절들의 이름과 각 계절들의 기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워봤어요. 그럼 이제 단어들을 이용해서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법 배워볼게요. 먼저 바깥의 온도가 어떤지 표현하는 문장을 it is라고 표현하면 돼요. 계절은 season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계절이에요? 라고 물어볼 때는 what season is it?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같이 연습해 볼까요?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그럴 땐 it is 라고 표현하면 돼요. 어때요? 너무 쉽죠?
와, 너무 귀여운 강아지가 따뜻한 날씨에 꽃구경도 하고 정말 포근한 날씨다, 그쵸?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다라는 표현은 warm이었어요. 그럼 날씨가 따뜻하다라는 표현은 It's warm. 선생님 따라서 같이 말해봐요. It's warm. It's warm. 아까 봄은 영어로 spring이었죠. 그럼 따뜻한 봄이 오는 영어로 It's warm spring. 이렇게 말하면 된답니다. 같이 해볼게요. What season is it? It's warm spring. What season is it? It's warm spring. Very good. What season is it? It's warm spring. What season is it? It's warm spring. It's so hot. 이럴 땐 시원한 선풍기 바람이 최고죠. 이렇게 덥다라는 뜻의 단어는 영어로 뭐였죠? That's right. hot이었죠? 그럼 날씨가 너무 더워요라는 표현인 It's hot.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It's hot. It's hot. 그럼 더운 여름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It's hot summer. 그럼 선생님 따라서 큰 목소리로 따라해 봅시다. What season is it? It's hot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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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지도 춥지도 않은 이렇게 선선한 날씨의 가을은 영어로? That's right. Fall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선선한 날씨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Cool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날씨가 선선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It's cool. It's cool. 그럼 선선한 가을은 It's cool fall.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선생님 따라서 말해볼게요. What season is it? It's cool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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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쌓였네요. 이렇게 추운 날씨는 영어로? cold라고 했었죠. 그럼 날씨가 너무 추워요라는 표현은 it's cold 이렇게 말하면 되죠. Repeat after me. It's cold. 여러분, 아까 겨울은 영어로 winter였죠. 그럼 what season is it? It's winter. 그럼 추운 겨울은 영어로 it's cold winter. 선생님 따라서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What season is it? It's cold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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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친구가 이쁜 꽃을 들고 행복해하고 있네요. 봄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봄은 영어로 spring이었죠. Very good. 그리고 봄의 날씨가 어떻죠? 맞아요. 따뜻하죠? 따뜻하다의 표현은 warm. 이번에는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친구네요. 친구는 여름이 좋은가 봐요. 여름은 summer이라고 했었죠. 여름은 날씨가 어떤가요? 덥다는 표현은 영어로 hot.
그럼 it's hot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죠? 와우, 낙엽이 우스스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는 가을을 좋아하나 봐요. 가을은 영어로 뭐였죠? Fall이었죠? Very good. 그럼 선선한 날씨는 영어로 뭐였죠? That's right. Cool이었어요. 그럼 문장으로 표현하면 It's cool. 우리 친구는 겨울을 좋아하나 봐요. 신나게 눈사람을 만들고 있네요. 겨울은 영어로 winter이었죠? 그럼 추운 날씨는 영어로? Cold.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날씨가 추워요를 표현하면? It's cold. It's warm. What season is it? It's warm spring. It's hot. What season is it? It's hot summer. It's cool. What season is it? It's cool fall. It's cold. What season is it? It's cold winter. 알아두면 바로 쓰는 패턴 영단어. 오늘은 선생님과 계절과 날씨를 영어로 배워봤어요. 어때요? 단어가 쏙쏙 잘 외워졌나요? 지금 추워요, 더워요. 어떻게 말하면 된다고 했나요? It's cold. It's hot.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배운 단어들, 문장 여러 번 큰 소리로 말하면서 복습하는 거 잊지 말아요. Okay then,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